아무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너는 뭐 타고 싶냐? 친구가 차가 없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하이브리드 SUV면 되겠다. 근데 이제 자기 드림카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래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안 된다. 그거 갈 바에 이거 해봐라. 뭔가 이게 그 얘는 우리가 진짜 뭔가 이 효자 상품 같아. 얘는 진짜 너무 럭셔리한 SUV 하이브리드, 그지? 네. 또 저희 채널 쭉 봐주시는 분들은 종종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채널 준비했는데, 등급 이그제큐티브 등급에다가 중요한 거, 오늘 블랙 색상의 NX를 준비했습니다. 색상이 진짜 많이 찍었는데 요 색상은 처음 찍는 것 같아요. 블랙 NX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 수입산 하이브리드 SUV 준비했습니다. 렉서스 NX 뭐 자주 나오는 모델이어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고, 자주 선보여 드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렉서스 하이브리드 뭐 사실 전 세계에서 인정할 건 해줘야 돼. 하이브리드는 넘버원인 것 같아요. 예. 디자인, 연비, 그리고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NX는 올려드렸다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모델인데요. 자, 오늘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7년에 3월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6만 9천. 그리 많지 않죠?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판금만 두 곳, 휀다랑 도어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NX 300H 이그제큐티브 등 최상위 버전의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3,350만 원까지 준비했고요. 신차가 6,280만 원에 판매했던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는 니로 있잖아요. 저 니로랑 사실 이 NX랑 금액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연비는 당연히 저게 좀더 좋죠. 작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거는 이건 4륜이고 저건 2륜이어서 저는 냉정하게 금액이 비슷하다? 전 무조건 NX 갈것 같아요. 일단 NX는, 렉서스는 제가 뭐 무수히 많은 차량들을 영상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렉서스랑 좀 이렇게 우리의 채널이랑 느낌이 좀잘 맞나? 우리가 또좀 프리미엄 느낌 나나? 네? 너무 잘 팔려요. 예, 네, 너무 잘 팔리는 모델이고. 그러니까 뭐 말해 뭐해. 뭐 제가 이렇게 좋은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한들 다 아세요. 뭐 그냥 이딱세 가지. 고급스럽지. 연비 좋지. 그리고 옵션까지 풍부하지. 차는 이게 끝. 뭐더 바랄 게 있지. 그래서 NX는 여러분들 저희가 뭐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외관실내 보여드리면 이제 뭐 앞쪽에는 뭐 LED고. 와, 요런 디자인을 어떻게 뽑았을까? 그지? 이게 데일라이트를 아래쪽에 촥 이렇게 뭔가 촥촥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뭐 전방 센서 싹다 올라가지고. 검은색이니까 좀 중후한 느낌이 좀 납니다. 18인치. 잔여량은 약 40, 50% 정도 남아있고,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게 되면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이그제큐티브 등급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도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동 트렁크까지 올라가져 있고, 양통풍 다 올라가져 있고, 옵션 좋습니다. 좋고요. 자, 뒤쪽에 이제 이렇게 2열 공간적인 부분도 괜찮아요. 중형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버튼이 있지. 이렇게 전동. 역시. 와, 이런 것도 되게 너무 멋있어. 별거 아닌데. 네, 그치. 이렇게. 커플도 올라가져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는 잔여량이 한 40, 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잖아, 준수야.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잘하는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봐주시지? 아, 그 이제 그거죠. 뭐지? 너네 싸게 안 팔면 떠날 테니까 싸게 팔아라. 네, 근데 저희만의 또 여러분들 비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지? 저희가 또 이렇게 뭐다 이렇게 그 비법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요. 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와, 멋있다. 아니, 렉서스는 그냥 보면 볼수록, 예, 질리지도 않고, 보면서, 와, 디자인 진짜 멋있다. 생각이 또 들고. 전동 트렁크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 오, 이렇게. 렉서스 강남에서 출고했네, 그지? 이거, 우리 한 과장님. 이게 이렇게. 한 과장님한테, 렉서스.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다, 그지? 근데 형, 저 일화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뭐?
여자친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여자친구가 일본 차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가는데 이 차 보더니 와 저거 이쁘다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가 싫어하는 일본 차야. 아 그래? 막 그만큼 정말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디자인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렉서스가 왠지 모르게 일본 느낌은 좀 안 나. 그나마 그냥 뭐 다른 거 뭐 도요타 캠리 뭐 혼다 어코드 이런 거는 그냥 찐 일본 차란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딱 보면은 아 그래도 좀 예, 장인 정신 좀 프리미엄 설계로 해놔가지고 예, 그만큼 좀 차가 멋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있고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메모리 시트 해놨고 전동 시트. 자 이렇게 왼쪽에는 전방 센서, 후측방 트렁크 버튼 있고요. 열선 핸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보여주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블루투스 기능 다 있고 우측에는 계기판 세팅할 수 있고 크루즈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 주행 거리는 69,000km 유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선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능 다 있고. 자, 이쪽에는 아틀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센서까지 올라가져 있고. 자, 렉서스 고급 시계, 양통풍 에어컨 잘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 그 아래쪽에 이제 CD 플레이어 쭉 올라가져 있고, 주행 타입, 에코스포츠, EV 모드 VDC 기능까지 싹 다 올라가져 있어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옵션 좋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야, 렉서스는 이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지? 그래서 컴퓨터하는 느낌이다. 딱 길찾기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여기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네. USB 단자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오늘 렉서스 오랜만에 또 준비했고요. 등급 좋고 키로수 좋고 금액은 3,350 준비했습니다.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렉서스의 NX입니다. 금액 3,350. 전액 가입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그 밖에 멤버는 홈페이지. 수원의 도이치 웹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